때는 2010년 6월 12일 토요일이야.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떠 있어. 무슨 날일까? 그때 뭐 했지?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 대한민국!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야. 대한민국의 첫 경기.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야. 성남에 사는 명철 씨네도 신이 났어. 자, 축구 때문에? 아니, 다음 주에 축구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 아우, 명철아, 엄마 뭐 입으면 좋을까? 에이, 엄마는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요. 곧 이 집 큰아들의 삼견례가 있어. 바로 이분이 새신랑 명철 씨야. 이름은 김명철. 32살. 기업체의 연수 강사로 일하고 있어. 예비 신부의 이름은 박현주. 선남선녀 커플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이날 오후에 명철 씨는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현주 씨의 친구가 명철 씨한테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기로 했거든. 예비 와이프 인맥으로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야. 어느덧 8시 반이 됐어. 약혼녀 현주 씨는 친구네 미용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어. 근데 경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명철 씨가 연락이 안 돼. 아, 미팅이 길어지나? 전화기를 잃어버렸나? 결국 축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 어느덧 밤 11시야. 바로 그때 문자가 왔어. 명철 씨야. 그냥 말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거 갑자기? 갑자기 파혼하자고 연락이 온 거야. 상견례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런데 잠시 후에 명철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 야, 너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모르는 여자야. 저기요, 문자 못 봤어요? 나 명철 씨 애인인데 같이 잠수 탈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톡 끊어졌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다시 전화를 걸었지. 근데 안 받아. 현주 씨는 미팅을 주선한 친구 상필을 찾아갔어. 근데 얘기를 듣더니 상필 씨가 깜짝 놀라. 뭐? 아까 7시쯤에 헤어졌는데? 5시에 만나서 7시쯤 헤어졌대. 혹시 미팅 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미팅은 성공적이었어. 상필이가 소개해준 최 실장이 명철 씨를 마음에 들어 했대. 바로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도 줬다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어.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안면을 트자마자 누가 돈을 주겠어? 가족들은 바로 경찰서로 찾아갔어. 저기요, 경관님, 저희 오빠 좀 찾아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 경찰도 역시 같은 말만 반복을 해. 아, 저기 며칠 있으면 연락 올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럼 최 실장이라도 좀 수사해 주세요. 근데 연락이 안 된대. 뭐야.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어. 명철 씨가 사라진 지 22일째 미팅 자리에 같이 있던 최 실장이 제 발로 나타난 거야. 아, 뭐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다짜고짜 자백을 하겠대. 이름은 최대상. 야식집 배달원이었어. 강사 자리를 알아봐준 최 실장. 거짓말이야. 어? 2주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좀 무섭고 애들 기관 다 잡고 계신 분이었고 우연찮게 제가 그분한테 배달을 한 거예요. 이 손님 누굴 것 같아? 조상필? 맞아. 조상필. 부탁을 하더래. 너 저 시간 좀 있냐? 그럼 형 일 좀 조금만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며칠 후 최 씨는 양복을 입고 얘기한 약속 장소로 나갔어. 그런데 이 오라고 한 곳이 좀 이상해. 대낮에 유흥업소로 오라고 한 거야. 이따 누가 올 건데 오면 최 실장이라고 해. 자,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어. 명철 씨야. 내 뜰을 마쳤는데 갑자기 눈이 풀리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10분도 잘 안 갔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술에? 수면제. 수면제를 탄 거야. 근데 조상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 야, 같이 좀 옮기자. 명철 씨가 의식 없는 걸 확인하더니 업으라고 한 거야. 야, 시키는 대로 근처 인테리어 가게까지 업고 갔어. 여기 내려놔. 가게 안에 있는 긴 소파에 명철 씨를 눕혔어.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봐. 바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탔어. 근데 맞다, 핸드폰. 가게에 폰을 두고 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할 수 없이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갔어. 근데 문이 잠겨 있어.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려. 요만큼 그 정도 열어보서는 그럼 가게 가 있어. 이따 잠시 찾아서 갖다 줄게. 그러더니 다시 문을 닫아. 금방 찾아주거나 들어와서 찾아봐가 정답이거든. 그치. 결국 이 대상 씨는 휴대폰도 못 찾고 발길을 돌렸어.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자, 형사들은 급히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갔어. 안을 보는데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지. 바닥 물이고. 빈 가게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물? 물. 누군가가 물 청소를 한 거야. 뭐야.
조상필이 지우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 전 피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곧바로 과학수사대가 도착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루미늄 검사를 했어.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여기서 명철 씨의 혈흔과 모발이 발견됐어. 자, 이걸 한번 봐. 이렇게. 그냥 똑똑똑 찍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위치에서 찍은 것. 그렇지. 누운 상태에서. 그렇지. 사람이 누운 상태에서 수평으로 피가 튀었다는 얘기야. 즉,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명철 씨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이유가 궁금하다, 이유가. 왜?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 이걸 한번 봐봐. 명철 씨가 실종되기 6일 전에 미팅 제안을 하고 그리고 3일 전에는 급하게 가게를 계약을 했어. 바로 이틀 뒤에 명철 씨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한 일은 아닌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까? 현주 씨 때문에? 현주를 사랑해서? 사실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게 있어서. 맞아. 명철 씨의 실종 9일 전 약혼녀 현주 씨와 이 조상필이 만났어. 그리고 이때 곧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대. 그동안 조상필이 현주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 그거는 정상의 사람이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럼 도대체 명철 씨는 어디 있는 걸까? 제발. 경찰은 이 조상필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봤어. 근데 물청소 다음 날 여기를 방문했대. 인테리어 업체 말고요? 어. 바로 근처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어. 결국 검찰에선 살인이 아닌 감금 폭행죄로 조상필과 최 대상을 기소했어. 조상필은 1심에서 징역 15년. 최 대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조상필이 항소를 했어. 응? 이거 살인도 아니고 고의로 내가 실종되게 한 것도 아닌데 형량이 과하다는 거야. 뭐 하나 싶네. 뭐야. 결국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됐어. 어떻게 그러지? 7년? 응. 세상 사람들도 이 사건에 공분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졌어. 그러던 어느 날 경
경기경찰청 광수대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창호 형사님. 20년 차 베테랑 형사야. 별명은 보험수사의 달인. 사체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그 사체 사무실에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봉골만 한 17억 정도를 지급 청구한 것 같다.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면 17억 사망보험 지급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망 수익자가 제3자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돼? 죽였네. 정 형사의 촉이 바로 발동했어. 아, 이거 냄새가 엄청나네요. 보험 수익자 누굽니까? 동거하던 형이라는데 이름이 조재필이라고 되어 있네. 이름이 익숙하지. 너무 익숙하지. 이 조재필은 조상필의 쌍둥이 형이야. 게다가 쌍둥이의 주변인들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자기네가 나올 보험이 큰 건이 있다고 나오면 주겠다면서 돈을 많이 빌리러 가졌어. 수면제 구입 경로와 보험 살인을 모의한 정황까지 전부 확인한 거야. 제대로 굴렸네. 무슨 상황인지 이제 알겠지? 쌍둥이 형제가 가스 온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민수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뒤에 샤워하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했다. 지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대. 그중엔 민수 씨의 친구였던 대상 씨도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 와,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다음 차례는 너였네. 다음 차례는 네가 당하는 거였네. 와, 네가 당하는 거였네. 아, 진짜 공포다. 검찰은 살인죄로 쌍둥이 형제를 기소했어. 민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피고 조상필에게 무기징역을, 조재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아, 다행이지. 형사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 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한 1년 6개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누구도 말이야, 그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사건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람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든 지나간 걸 다시 처음부터. 그럼. 힘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대. 왜? 명철 씨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명철 씨 아버지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 명철이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키가 185cm라서 저 멀리서도 금방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직도 길을 걷다가 키가 큰 젊은 애들을 보면 저거 명철이 아닌가 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보곤 합니다. 이 프로를 통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명철이를 만나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니 방송 통해서 무엇이든 간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제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야,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든 살았든 죽었더라도 시신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가족의 마음이거든. 제발 아버님한테 조그만한 기적이라도.
12년 지났으니까 이젠 기적이라도 벌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 2023년 현재에 왜 안중근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야 하는지 모두 내가 이토의 방침을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토의 방침을 꿰뚫고 있다.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 어머. 나는 아직 할 말이 많다.